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이번 추석에는 정부가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이동 제한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자치단체마다 추석 닷새 연휴 기간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된 이후 지난 주말 동해안 관광지 호텔과 리조트는 객실마다 투숙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일에도 객실 예약이 늘면서 로비에는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객의 체온을 일일이 재는 등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호텔 전체를 방역을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모든 그 입차 차량은 탑승객 전부를 포함해서 온도 측정을 하고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 기간 휴가를 즐기는 이른바 축항스로 인해 동해안 대형 리조트는 대부분 만실이고 주요 호텔의 예약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마다 높은 예약률이 예상되면서 동해안 주요 관광지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을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복절 연휴에는 확진자들이 동해안 관광지를 다녀가 각 시군은 접촉자 파악과 방역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또 강릉에서는 호텔 직원과 택시기사가 2차 감염돼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확진자 문자 오는 것도 강릉 시민보다는 다 관광객들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때 막 많이들 온다고 하니까 좀 걱정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동해안 각 시군은 추석 연휴 기간 그리고 한글날 연휴인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들어오는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에는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오신 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안전한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숙박업소, 관광지, 위생업소 이건 모든 시설에 대해서 매일매일 점검을 통해서 지난 5월 초와 8월 중순 연휴 기간 관광객들로 인한 방역 비상사태를 겪은 동해안 지자체는 이번 추석 연휴를 지역 확산의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